그리고 또 한 가지 상추 보관 꿀팁. 만약 평소에 상추를 찢어 새콤달콤한 별미, 상추 무침을 자주 즐기는 경우라면 상추를 찢어서 보관하는 것 또한 좋은 보관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미국의 한 요리 전문 사이트에서 상추를 찢어서 보관하면 항산화 성분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추에는 생리활성 물질인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외선과 같은 외부 공격이나 물리적인 스트레스, 산화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유해 활성산소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노화 방지,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상추 속에 함유된 파이토뉴트리언트 물질은 잎을 찢게 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분열되며 활성 물질 분비가 촉진되므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추 잎 조직에 상처가 발생하면 항산화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찢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한 상추는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 물질 분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틀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